돕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돕는다는 것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서 첫 번째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 두 번째 비판단적 태도와 경청의 중요성, 세 번째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방법은, 그 다음에 존중에서 놓고 경계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요. 자,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새가 하늘을 나는 새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 딴에는 이제 이 비유를 하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새의 몸통이 있고 새의 두 날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새의 이 두 날개에 해당되는 한 가지가 자력, 능력이죠. 당사자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또 한쪽이 기회거든요.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거든요.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대학을 다시 다녀야 한다면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되고, 학원 등록을 해야 된다면 학원 등록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대인관계를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간다, 사회복귀시설을 간다, 상담을, 심리상담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력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한 가지가 능력, 그러니까 자력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이죠. 능력을 키워주는 것, 또 하나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것이 가족이든 전문가든 주변 지인이든 옆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까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예요. 결국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데 두 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이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도와줘서 해야 되지만, 그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스스로가 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은 자기가 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은 삶의 큰 방향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거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뭘 먹을 거냐, 뭐 등등 옷을 어떤 걸 입을 거냐, 오늘 하루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본인 자신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 줘야지 된다. 자기가 원하는 걸 먹게 해야지 되고 등등, 사소하게는 그거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근데 이제 이게 부모님들은 자칫하다가 보면은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를 먹으면 병치료에 좋다 안 좋다 등등 해서, 음식 먹는 것도 반찬도 이거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대표적인 경우가 콜라, 커피 그런 거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 못 먹게 하려고, 또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거, 술 못 마시게 하는 거 등등. 술은 물론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요. 아무튼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먹는 거를 가지고 밀고 땡기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 긍정적인, 지금 당사자들의 삶이 영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활 습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부정적인 생활 습관을 없애는 데에 신경 쓰는 거는 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걸 하나라도 추가할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 긍정적인 걸 뭐를 넣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긍정적인 게 하나씩 그 삶에 들어가다 보면은 부정적인 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건 추가되는 게 없는데 그나마 하루 생활에서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으니까 담배 피우는 게 그나마 즐거움이어서 하루에 세 갑씩, 네 갑씩 담배를 피워야 된다. 그런데 다른 긍정적인 요소는 추가해주지 않고 무조건하고 담배 줄여라, 담배 끊어라로 가면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그 다음에 눈 떠봐야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잠자는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잠 너무 많이 잔다고 계속 일어나 있으라고 하면 일어나서 멍하니 있어야지 되는데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일어나서 뭐 밖에 어디를 나간다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본다든지 뭐를 하다못해 뭐 재밌는 드라마라도 본다든지 뭐가 긍정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하루하루의 삶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한테 맡겨주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맡겨주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못 맡겨주는 이유는 못 믿으니까 못 맡겨주는 거예요. 지가 올바른 판단을 하겠나라고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대신 판단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왜 이게 병이 문제가 안 났느냐 하면, 왜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느냐면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비주장성이거든요. 자기 주장을 못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발병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비주장적이었단 말이에요. 비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대로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들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가 착했다. 착하다.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착하다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한다. 선생이 원하는 대로 한다.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게 이게 착한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꾹꾹 누르고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 딴하는. 그러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꾹꾹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화가 나고, 뭐,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꾹꾹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한테 자기 주장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꾹 참기만 하고, 입 닫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내는 세월이 오래 되다가 보면은 나중에 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발병하는 겁니다. 이야기고. 그러면 발병을 했는데 약만 먹여서 증상만 없앤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게 이 비주장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적인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적이 되려고 그러면 순간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잘 포착해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잘 포착해야 되고 이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되고 이런 것이죠.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만스러우면 불만스럽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근데 비주장적이든 입을 꾹 닫고 있던 애들이 처음으로 입을 떼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를 부리는 방식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등등 엉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엉뚱하게 나오더라도 아 저게 입 꾹 닫고 있는 것보다 낫다 해서 실컷 이야기해라 라고 받아들여 주다 보면은 결국 빠르면 몇 달 늦으면 2, 3년 계속 이 방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순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를 욕하는 방법이나 화내는 방법이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방법이 아니라 따박따박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기 주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적이 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거칠게 이 표현이 나오는 이거는 지나가는 단계로서 어쩔 수 없이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자기 주장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허용해 줄 때 이게 자기 주장성이 결국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뭘 원하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늘 정해진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던 애가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내가 뭘 원하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거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심에 뭐 먹으면 좋겠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주다가 보면 스스로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뭘 원하지?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물어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적 태도와 비판단적 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이야기죠. 자, 판단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망상이든 환청이든 절에서는 안 돼. 또 피해의식이든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피해의식이든 의심이든 원망이든 절에서는 안 돼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화를 내는 거든 불안해하는 거든 우울해하는 거든 절에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잘못됐다. 절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따라서 고치려고 가르치려 한다 하는 거예요. 즉 정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절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라는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존의 치료 시스템이 사실은 이 시스템이에요. 기존의 치료 시스템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건 병이다, 증상이다, 뭐다 딱 해놓고 이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을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이거는 비정상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말 속에 이미 잘못됐다라는 가정이 내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비정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들처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보통 사람처럼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하는 비유에서 1급 수어종, 3급 수어종 이야기. 우리 사회는 3급 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3급 수라고 하는 혼탁한 물인데 이 혼탁한 물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3급 수어종인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1급 수어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급 수어종 보고 3급 수 물 속에서 남들은 다 이 물속에서 잘 살아가는데 니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니도 바뀌어서 니도 남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걸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되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남들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약을 쓰는 거고 그것도 약을 또 때로는 심하게 세게 쓰죠. 도저히 행동 교정이 안 되면 약을 자꾸 높여서 완전 약으로 푹 절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들처럼 살아라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걸 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서로 간에 고생스럽기만 하고 부모도 고생스럽고 당사자도 고생스럽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봐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사회 속에서 꼴찌로 살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김 오표고 살아요. 우리 당사자들을 자 우리 당사자들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직업적으로 봐서도 어떤 눈치라든지, 하여튼 뭐 이게 많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큰 어떤 조직 생활에 대단히 불리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해서 니도 남들처럼 대인관계를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해서 대인관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 생활 속에서도 억지로 눈치 보고 그 규율에 맞춰서 생활하게끔 하고 등등, 억지로 하려고 한다 해서 이게 원활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조직에 들어가면 항상 얘들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거를 즐기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가르쳐서 대인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서 서로 간의 대화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좀 긴장할 때 좀 심호흡하면서 좀 대화하는 법도 가르치고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하지만 이 상황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을 즐길 정도로 하지는 못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몇 시간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걸로 가는 거지. 정말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 조직생활 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해서 남들 꼴찌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산다는 것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등등, 이게 어느 선까지는 이게 가능했죠. 공부 잘하고 어릴 때.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다 발병했는 애들 많아요. 좋은 대학 다니면서 다니다 발병했는 애들도 많고, 심지어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국내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거기서 조직생활 안 돼서 발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드디어 이제 적응을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잘 치료해서 다시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한다. 이게 정말 치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고쳐서 니도 남들처럼 살아야 되라고 이렇게 고쳐서 잘못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고쳐서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게 만들려고 하면 서로가 다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르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1급수 5종, 3급수 5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타고날 때부터 다르게 타고났다. 대인관계를 하는 방식이 다르다. 조직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 서로 잘 기능하는 환경이 다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되죠. 자 잘못됐다 생각하면 내가 가르치고 고치려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고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다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사자가 처음 발병하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히나 망상 같은 거 보이면 황당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건 잘못됐어. 고쳐야지 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내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모르는 건데 이해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끊임없이 물어봐야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 방법으로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차차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결국은 내가 이해가 되게 된다.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소통이 돼요. 서로 통한다는 감정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열심히 귀담아 들어라.
가족부터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의 환청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망상 아무리 황당한 망상이라도 그 망상을 계속해서 무슨 소리냐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서 자꾸 물어보고 들어보다 보면은 아, 그 망상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지를 이해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보면은 지가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안심이 되죠. 혼자만 고립되어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자체가 크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환청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요. 매일매일 변화해요. 우리 드라마 아까 어제 방영되었던 드라마와 오늘 방영되는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비슷비슷하지만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망상 내용이 바뀌어요. 오늘의 망상에 내일은 또 내용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망상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다가 보면은 내용이 험악하던 내용이 험악한 게 줄어들고 좋은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망상이나 환청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망상이 변화가 돼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망상과 환청의 경우에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치는 거는 약 들어가면 됐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약 들어가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잘 들어주려고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 평생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이왕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내하고 지하고 서로 그래도 소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아무튼 판단적 태도와 비판단적 태도가 있는데 제 이야기가 비판단적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러자면 이제 경청의 중요성. 자, 이 자기 노출과 경청. 제가 하는 상담 방법, 제가 하는 방법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자기 노출의 중요성, 자기 노출, 자기 공개, 자기 표현,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비밀 갖지 마라. 우리 당사자들 비밀 억수로 많아요. 죽어도 난 이건 말 못해. 죽는 날까지 누구한테도 말 안 할 거야. 이런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근데 마음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비밀이 있으면 그게 안에서 곰고 썩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나를 남김없이 까발리고 다 털어놓겠다. 이 마음 먹고 가셔야 돼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다 내 속을 다 까발리겠다. 마음 먹고 가셔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허용적인 태도로 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당사자가 용기를 내서 자기 속의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러니까 비밀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말하는 것마다 고쳐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등등 이렇게 가면 당사자는 말 꺼내다 말고 입이 쑥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에서 자 상담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는 아무런 죄가 없다. 말은 100% 오케이다. 무슨 말인지 다 해도 된다. 뭐든지 다 표현해도 된다. 라고 해서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에게 끊임없이 자기 표현을 하게끔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 표현을 하는 이게 바로 낫는 거고 치료예요. 그렇게 하면 낫는 거예요.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꽉 채여 있어서 이것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엉뚱하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자꾸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거 다 걷어내야지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게 다 걷어져야 되는데 걷어지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 노출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비유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억 등등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게 해야지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자기 노출을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잘 귀담아 경청, 귀담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노출을 해서 귀담아 들을 때 비판단적으로 들으셔야 이게 자기 노출과 경청 둘 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판단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노출도 안 되고 경청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판단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모른다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모른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도 지금 꺼내면 야, 저 이야기 골백번도 더 한다. 저 했던 이야기 또 하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난 안 듣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안 들려요. 그게 아니라 골백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또 꺼내면 새로 저 이야기에 내가 못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가 꺼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한번 잘 들어보자 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겠으면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말에서 네가 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등등 내가 모르겠는 게 있으면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여기에서 또 망설이시는데 이렇게 자꾸 묻고 묻고 하다 보면은 더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환청에 대해서 물으면 환청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망상에 대해서 물으면 망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피해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내가 물어주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자기가 막 화나서 막 할 때 그 화난 거에 대해서 물어주면 그 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자살하겠다 하는 애한테 왜 어떤 생각이냐? 자꾸 물으면 자살할 생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들 안 물어주면 더 심해져요. 물어주면은 계속해서 더 구체화가 되고 드러나고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물어주셔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건 다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묻다가 보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뿐만 아니라 저러다가 말 한마디에 또 화내는 거 아니냐. 화낼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도 우리 당사자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니까. 그런데 화내는 거 가지고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내서 그렇지 화내고 나면 지나고 달래주면 또 넘어가요. 화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를 안 내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 안에 화가 없었으면 화가 내가 말 한마디 안에서 화가 나오질 않아요. 내 말 한마디에 지가 화가 나온다는 건 지 안에 있던 화가 걷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겁을 내실 필요가 없고 아이고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를 해서 지가 듣고 싶지 않은 방식의 말을 해서 지가 화를 낼 때 이거는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화를 겁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화내는 거를 겁내시면 안 되고 화를 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고 내가 서로 간에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 한편으로 물어봐야 되고 한편으로 내가 솔직하게 나도 내 감정을 이야기해야 되고 항상 솔직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지금 임시모면하는 방식의 대화를 하게 되면 문제를 못 풀어내요. 솔직한 대화를 하려고 해야 돼요. 솔직한 대화. 숨김이 없이 솔직한 대화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경청을 하게 되면 결국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이해예요.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납득을 못하겠다는 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부모님 입장에서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짜로 제대로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헛짚으면 대처도 엉뚱한 방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할 때 뭐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가 진실성, 또 하나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그리고 또 하나가 공감적 이해를 이야기했는데 이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로저스라는 분이 나중에 70 넘어서 돌아가실 무렵에 쓴 책에서 자기가 용어 잘못 붙였다. 정확한 이해라고 했었어야 됐다. 공감적 이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공감이라고 생각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공감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자기는 이야기하려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조금 길어지니까 그냥 요 정도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왜 경청을 하느냐 했을 때 결국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경청을 하고 질문을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공감이 돼요. 제대로 이해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이 되면 존중이 가능해지고요. 존중이 되면 그때는 경청이 가능해진다. 왜 경청을 안 하느냐?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경청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생각하니까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말은 헛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죠. 자,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건 이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 존중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한테 지금 무지무지하게 사업적으로 중요한 사람,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오늘 대화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계약을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가 달렸다 라고 하면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귀를 쫑긋하고 듣겠죠. 존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이 왔다,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대화 나눈다. 그러면 내가 경청하죠. 그 사람 말할 때 내가 딴짓하거나 안 하겠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경청은 저절로 돼요. 왜 우리 당사자들의 말에 부모님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경청을 안 하느냐. 당사자를 낮춰보기 때문에 그렇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환청, 망상, 또 피해의식, 불안해하는 거, 뭐 화내는 거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저건 쓸데없고 저건 증상이야.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나오자마자 나는 이미 판단을 맞춰버렸거든요. 저건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야. 저건 망상이야.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존중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말이든지 지금 꺼낼 때 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 자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되고 그럼 또다시 경청이 되고 또다시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이해가 더 깊어져 가는 이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순환이 돌아가면 상대방은 자기 노출이 점점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의 이야기인데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자기결정권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앞에도 이제 이건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당사자들의 재활이나 리커버리, 재기 과정, 낫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자꾸 대신 판단하고 대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학에 무슨 과를 진학해야 될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거냐, 오늘 하루 뭐 해야 될 거냐, 어느 병원에 가야 될 거냐, 어느 상담자한테 가야 될 거냐,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한테 맡겨줘야지 돼요. 어느 병원에 갈 거냐, 지가 좋아하는 병원을 가게 해야 돼요. 어느 상담자한테 상담받을 거냐, 지가 상담받고 싶어하는 상담자한테 상담받게 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튼 이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요거를 존중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수월해집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재활이다, 낫게 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겉으로 각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보기에 번듯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겉보기가 번듯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살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를 번듯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꾸 지한테 제안을 하고 지를 끌고 갈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 위협하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처신처세해라, 인사를 해라, 뭐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겉보기에 번듯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속사를 채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속사를 채워나가는 거. 속사를 채워나간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뜻에 맡겨주면 그러면 차차차차 이게 스스로가 움직여지는데, 이렇게 속사를 채워서 자율성에 입각해서 속도가 느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재활을 하게끔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무너지질 않아요. 이건 자기가 선택했는 거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뜻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겉보기로 번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10년 세월을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이제 제가 당사자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당사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당사자들한테 맞춰주는 것,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을 존중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집들이 많아요. 당사자가 폭군으로 되어 있는 집들 많아요. 부모님을 완전히 노예 부리듯이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완전히 집안에서 부모님이 당사자 눈치만 보고 절절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이런 일이 초래가 됐다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필요성이라 했잖아요. 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부모님이 존중해 주십시오. 흔히 보면은 이거를 부모님이 인정 안 하고 부모님 뜻대로 당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사실은 중요한 게 가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간의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건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 결정권은 뭐냐? 자기 결정권은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이게 자기 결정권이. 자기 결정권에 가장 자기 결정권을 쉽게 생각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있다, 이거예요. 내 몸을 이 방에 있을 건지 저 방에 있을 건지 집에 있을 건지 밖에 있을 건지 내가 지금 내 몸을 어디다 둘 건지가 이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몸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쓸 건지 저렇게 쓸 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시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잔소리, 강요, 지시, 강압, 평가절하, 비하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인데, 자, 그래서 가족과 전문가는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지 됩니다.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내가 존중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나를 침해하려고 할 때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그래서 자신이 타인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눈치 보는 것, 맞춰준 것, 절절매는 것,
언어폭력이라든지 신체폭력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자식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이죠. 상호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존중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내가 간섭받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비난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비난받지 않는 게 필요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강요받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간섭하고 비난하고 강요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나의 자기주장이죠. 나의 자기주장.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기주장적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해야 되지만 자기주장적이 되고 자기 표현을 하게 격려해야 되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자기주장적이 돼야 되고 자기표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 메시지 이야기 하잖아요. 니를 비난하면서 말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힘들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항상 요 원리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처음 발병 초기부터 시작해서 쭉 당사자와 관계를 맺어나갈 때 요거를 잘 하셔야 되지. 잘 무조건 하고 그냥 오냐 오냐만 해주시다 보면 잘못하면 당사자한테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항상 경계가 필요하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망상과 환청에 대한 대처법은 다음번 강의 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둘러앉아서 저희들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